자, 두 번째 이슈는 이건 좀 속상하죠, 이거.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없어, 근데 지금도. 지금까지도 이 촉법 소년 관련돼서 한동안 막 몇 살로 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떠들더니 왜 조용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제목이 고모를 살해한 중학생. 네. 처벌은 소년원 2년이 끝. 촉법 소년 또 논란. 뭐 이 제목에 함축적으로 다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죠. 네. 얘는 14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3세인 거죠, 그럼. 그렇죠. 중1.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네. 얘는 전과 기록 없이 예. 이 소년원에서 2년 송치가 최고 센 형이에요. 2년이 이게 2년이 이제 풀이거든요. 소년원, 맥시멈이거든요. 소년원 보호 2년이 최고 네. 얘기죠. 그러니까 보호 처분 2년이 제일 센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이제 우리가 1호부터 10호 처분 있잖아요. 예. 뭐 교육 받는 조건. 뭐 봉사 활동 예. 조건. 예. 뭐 부모가 인수해서 가는 뭐 하는 조건. 뭐 이런 거 등등도 몇 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소년원에서 보호처분 2년 동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건 전과에도 안 올라가고, 네. 얘는 이게 최선의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처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용산경찰서에서 입건했었죠. 13살짜리. 네. 네. 체포해서 이제, 응급입원 조치하고,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 자해하고 그렇게. 자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했고. 그게 교수님 저기 저번 달 27일쯤 터진 거죠? 네, 예, 27일 날 저녁 7시 반에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를 예.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중상 입었는데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던 그런 어떡해. 사건이에요. 이게 태블릿 PC로 게임하는 거를 이제 훈육 차원에서 고모가 막으니까 예. 흉기를 휘두른 건데 그러니까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는데 이 경찰에서 바로 해요 이건. 아 바로요? 바로 합니다. 네. 이게 갑업 송치라 그래서 네. 바로 이제 하는데 이 참 지금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만 요란하죠. 13세로 한동훈 장관이 13세로 한다며 12세로 네. 하려고 그랬다가 네.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14세 말고 13세 한 달만 낮춥시다 하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소식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통과시키려면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그 사건은 교수님 많이 터졌잖아요. 그 건수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내가 봤더니 2018년도에 9,051건이에요. 와, 거의 만 건이네요. 야, 기가 찬 일이에요, 이거. 2019년도에 만 22건. 예. 2020년도에 1,580사건. 만 건은 그냥 나오네. 2021년도에 12,502건. 어우,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 16,853건이에요. 16,836건. 이거 2만 건. 애들에 의해서 촉법소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거 지금 저 사건이 건 2만 건을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방법이 있어야겠네. 2만 건 늘어나네. 올해도 저 2월 달까지 네. 엊그제까지 지금 현재 촉법 소년 사건 몇 건인 줄 아세요? 몇 건이에요? 3,188건이에요. 그럼 곱하기 4다면 이것도 많이 처음. 야, 이건 충분히 뭐 거의 2만 건 가까이 될 거예요. 야. 그 지금 이거 날 저 해마다 이게 저 청소년 인구는 주는데 촉법 소년이 늘으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청소년 인구가 엄청나게 늘은 상태에서 촉법 소년이 가면 그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네. 청소년 인구는 완전히 줄고 있는데 촉법소년 범죄는 늘으니까 상대적으로 두 배 내지 세 배라는 게 그렇게 봐야 거예요. 되겠네요. 교수님.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럼 강력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강력 범죄 저지른 애들은요. 예.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이 강력 네. 범죄 네. 이거는 1,677건이에요. 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이 성인이면 거의 다 실형 나온 네. 건데. 물론 절도가 가장 많아요. 한 5천, 네. 6천 건 가까이는 네. 절도예요. 네. 만 2천 건 가까이 되는 데서 6천 건. 절반은 절도인데 네. 그러고 이제 한 3천 건 가까이는 폭력이고
강간 추행도 398건이에요. 오, 맞네요. 이건 이거에서부터는 진짜 강력 사건이잖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불 지르는 거 68건. 예, 예. 강도가 11건이에요. 11건. 아이고, 칼 들고. 11명. 그러면 이거 살인도 2건 있었고요. 이거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하려고 내 이렇게 좀 조용히 있는지 난 아, 진짜 그 싸우는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예. 좀 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건전한 아이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그 아이들 보호해서라도 얘네는 좀 격려해야 되거든요, 저는. 현재 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3세도 예, 지금. 예, 법안이요. 참나비. 이게 이런... 저 법무부가 내놓은 게 13세잖아요. 예. 13세 지금 그 국회에 내놓은 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13세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영국계 국가 중에 스코틀랜드, 호주 같은 데가 12세 이하로 막 낮춰버렸잖아요. 이유가 너무 애들이 세니까 범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합니다. 예. 나이하고 관계도 관계 없어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어떻다는 예. 걸 인지했으면 예. 나이가 10살이라도 처벌합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케이스별로 처벌을 하든지. 예. 근데 아, 13살로 지금 올렸으면 법무부에서 올렸으면 옳고 그름 빨리 따져갖고 빨리 예. 해주든지. 예. 아니면 더 낮추다 아니면 그냥 가자. 뭐 하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큰일이고 아니 난 저 제일 지금 답답한 거는 소년법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최고로 힘들다고 받는 보호 처분이 소년은 2년이잖아요. 네. 이거 이 2년 동안 저 송치해서 교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런 살인 사건 저지르는 애들이 솔직히 하나 좀 말씀드리게 제가 이제 보호직 교육을 해요. 보호관 장관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강의를 갔다가 소년원 교사하시는 7급 계장님을 만났어요. 거기 선생님 하거든요. 보호관 장관들이 소년원에서는. 근데 이 계장님이 뭘 하시냐면 애들이 무섭대요. 애들이 무서워할 사담이에요. 그냥 사담인데 그분 맞아. 얘기가 뭐만 했다면 부모님한테 얘기해갖고 강제로 뭐 이렇게 징벌도 못한대 이제는. 그러니 뭐 거기 놀러 가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만 이제 애들끼리만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한데 지금 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애들 갖다가 제대로 고쳐가지고 법의 무서움도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큰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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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애들도 안 돼요. 그럼 이미 먼저...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2년 정도 때려 맞을 정도면 얘네도 거의 준 형법사전이라고 그러고요. 와가지고 뭐 이거는 선생님 그 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뭐 저 나가면 뭐 인권위원회 제소할게 이렇게 협박하는 놈들 이렇게 많대요. 아 많아요. 저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불과 얼마 전도 아니 이제 10년이 넘어 버렸네. 현직에 있을 때도 네.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권 탄영하면서 조그만 말꼬리만 그 얻어 걸리면 네. 진정 투소하고 지긋지긋하게 해요. 지긋지긋하게. 참 최신 애들이 이렇게 팔 벗고 다니는 안 되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현재 법제도 내에서 소년법 사항 그 사안 내에서 2년 동안 보호송치 해가지고 과연 얘들이 교화돼서 나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KBS 그때 그 MC 할 때 방송 프로그램 어디 지역을 갔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고학년이고 여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근데 여동생은 성폭행을 한 거라. 네, 성폭행을 진짜 했고요. 하고 나서 애가 덤비니까 목 졸라 살해하고요. 집에다 불을 질러서 불이 다 탄 거예요. 그 전소가.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경찰을 만났거든요. 그 형사분이 치무라 하면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노이처를 했는데 뭐라냐면 이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애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고 일단 자기 큰아들이. 딸은. 둘째는 피해자는 딸이고 딸은 세 번째 죽은 상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집은 없어져갖고 집은 다 날라갔고 불타갔고 예. 부모가 기가 차겠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못하게 돼 있고 12세 미만이니까 아, 그 더더군다나 또 10세 미만이면 그마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걔가 그때 제가 알기로 10세가 아마 아무것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걔한테는 아무것도 할게 예, 걔 돌려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딱 범행 당시로 계산해버리니까 그래서 형사도 미치겠더래요. 근데 이제 애를 봤는데 그 형사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 얘기예요. 애가 약간 그 약간 범죄적인 눈빛 있잖아요. 그걸 자기는 봤다 그러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눈빛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부모는 계속 키워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문제예요. 이거 어떤 형태로 보면 소년법은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 건 그 보완을 해야 돼요.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는 그 케이스. 소년 비행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서 네 맞습니다. 비행 예 그러니까 비행성하고 범죄성 예비 검토를 한다며요. 다 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 네.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범이라고 네. 판단되면 네. 나이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아주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안 된다고 네. 나가면 사고 친다고. 예. 네. 그거 그거를 차라리 전문가를 해서 그런 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이들을 이거 인지 상태에서 어, 한 건지 예. 그렇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든지 전문가 양성해서 빨리 네. 아니면 나이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예. 한 살 정도만 줄여도 사건은 상당히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피상적으로는 예. 한 살만 줄여도 형사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소문이 나야 돼요. 사고 쳐도 혼난다 이제. 그렇게 해야죠. 네. 아유, 이거 참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고 소년법 취지가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화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근데 그 국친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교수님 아시잖아요. 일제시대에 넘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년법도. 그렇죠. 똑같이 거의 네. 베끼다시피 한 건데. 국가가 친부모다 이런 사상인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독재나 그 군사주의 국가를 할 때 맞아요. 예, 국가가 부모니까 네 목숨까지 바쳐달라고 국친 사상인 거고 지금 아 그래 그래 그걸 가지고 가미가제가 뜬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가미가제 전환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소년법은 어떤 형태로건 진짜 시급합니다. 빨리 네. 손봐야 돼요. 예, 빨리 예, 예. 좀 낮추는 건 빨리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